우선 이거 이루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 반지름이 이루트인 C1이라는 원이 있어. 어떤 중심이 여기 있다 그러면 반지름이 얘가 이루트이다. 그 다음에 원 C1이 이동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C2가 되었대. 그래서 얘를 C1이라고 하고 얘를 C2라고 하면 C1과 C2가 서로 다른 두 점의 AB에서 만나고 AB 길이가 이루트육이라 그랬지. 여기서까지가. 맞죠? 그럼 여기서 수선 내렸을 때 반자르면 얘는 루트 6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이루트이라는 반지름을 공통 교점까지 그어보면 얘가 얼마가 되느냐? 얘가 이루트이라는 이야기잖아. 맞죠? 이거 피타 쓰면 여기 현까지 길이가 얼마 나올까? 얘 제곱하면 8이고 얘 제곱하면 2니까 루트 2겠죠? 그럼 적고 나서 보니까 얘가 1대 루트 3대 2의 비를 가지잖아. 맞죠? 그럼 얘가 30도가 되고 얘가 60도가 되는 형태인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또 얘를 R이라고 잠시 표현을 하면 얘는 2분의 R이잖아. 근데 E1이랑 E1은 크기가 같은 거죠. 막 이 C1이 떠댕기다가 C2가 된 거니까. 그런데 공통형까지의 거리가 2분의 r이 된다라는 말은 뭐가 될까? 요만큼 더 가게 되면 같은 원이니까 요점까지 가게 되면 여기도 2분의 r일 테니까 얘가 반지름 r하고 같다는 이야기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C1의 중심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얘가 떠돌아댕기다가 C2가 된요 중심이랑은 얼마만큼?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나 봐. 그렇게 되는 C2가 움직인 A를 구해봅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 원을 그리지 말고 중심이 3,7인 어떤 C1이 있다 칩시다. 반지름은 이루트 이만큼이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XY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 그럼 이 점은 뭐라고 표현할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맞죠? 그 다음 얘를 x축 방향 y, y축 방향 a만큼 얘가 실제로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얘를 a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럼 이 점은 어디로? 마이너스 7 더하기 a, 마이너스 3 더하기 a만큼 간 거죠. 이게 지금 C2 중심이잖아. 얘는 C1 중심이고. 맞죠? 그럼 이원 중심 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반지름이랑 같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얘랑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으면 된다. 이루트이랑 같으면 된다. 그래서 제곱하면 요 거리 제곱해 보면 여기서 뺄게요. 여기서 빼면 a-10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빼면 a-10의 제곱이죠. 얘가 이루트이의 반지름 2루트2의 제곱이랑 같으면 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a-10 제곱이 두개 있네요. 2의 a-10의 제곱이 8이니까 약분하면 4가 되고 제곱이 4가 되니까 a-10은 뿔마 2가 될수 있죠. 10을 넘기게 되니까 a는 10에다가 2를 더한 12가 되거나 8이 되거나 그래서 A는 이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러면 20이 되겠네요.